좀, 아, 목욕탕 갔다 와. 진짜 요즘 왜 그래? 내 결혼식인데 손님들 앞에서까지 이럴 거야? 아, 나 생리 돼 있어. 왜요? 요실금이라도 왔어? 있어?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.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운 차려. 있잖아. 어, 일어났어? 엄마, 어? 아줌마. 어떻게 됐어?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정리했어요. 지원이는? 지원아, 미안해. 어떡해. 지원아. 오셨어요? 응. 좀 어떠십니까? 정말 죄송합니다. 빨리 개최하셔야죠. 안녕하세요. 깨어나셨어요. 괜찮으시대요. 어디에요? 저희 아버지 그리로 가셨는데 전 커피숍에 엄마랑 같이 있어요. 민서, 보내지 말라고 통화한 게 벌써 10년은 된 것 같네요. 아니에요. 민서 상병 달고 휴가 나왔을 때니까 11년 됐어요.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? 반갑게 맞이하시지. 저는 혹시라도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이 됐어요.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 애써서 키워놨는데 다 키워놨더니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애 몰래 만나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민서한테 매몰차게. 아, 저, 그래서 저 때문에 민서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하신 거였어요? 네. 그 일로 민서가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. 민서는 친엄마가 저를 두 번이나 버렸다고 생각하는데.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. 아니요, 차라리 잊지 않고 있다고 미안해한다고 말해주세요. 이제 와서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? 민서가 사람을 믿지 못해요. 제 엄마도 제 아내도 다
저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애예요. 만날 자신이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오늘도 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보고 싶어서 그만. 죄송합니다. 집 나가는 여자가 염치 없는 부탁드려서 죄송했어요. 아들 버리는 주제에. 혹시라도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살까봐 제 아들처럼 키워달라고 몹쓸 부탁드렸습니다. 친자식도 있으신데 제 부탁드려주시느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. 죄송하고 감사드려요. 딸은 이뻐? 뭐? 딸은 미운데 손녀딸은 이쁘냐고. 예쁜 짓을 해야 예쁘지. 무슨 부모가 사랑하는데 조건을 달아. 피 한 방울 안 섞인 오빠며 손녀딸은 그렇게 이뻐하면서 키우고. 너도 그렇게 키웠어.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. 웃겨. 나 다 기억해. 뭘 다 기억해? 야단 맞은 것만 기억하지? 저 잘못한 거는 기억 못하고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. 말할 거야, 오빠한테? 뭘? 친엄마 왔었다고 말할 거냐. 아, 이제 와서 뭐하러? 마음만 복잡하지. 너도 그냥 모른 척 해줘. 욕심쟁이.